설명해 주세요. 비율? 비율은 2대 3은 3분의 2. 그러니까 2대 4, 3분의 2가 넘어져서 2대 3이 되고 2대 3이 다시 일어나서 3대 2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얘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 일어나. 그러면 비율 자체의 개념도 알아야 되거든요. 비율은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비율. 비율 외워봐요. 비교하는 양의 기준량. 아니에요. 분수, 분모 말할 때는 비교하는 양의 기준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기준량 분의. 분의 비교하는 양.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3분의 이런 거 가리킬 때는 3분의 2라고 말하니까. 아래 거를 3분의 2 먼저, 분모를 먼저 말하잖아요. 네. 3분의 2니까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그렇게 말할 때, 한국말로 말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의 부피예요. 기둥의 부피 한번 해보세요. 설명해 주세요.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두피. 그러니까 그쵸.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줄이 의 넓이예요. 그러니까 밑넓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쵸. 부피, 원기둥의 부피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네. 네, 오케이. 자, 원기둥의 겉넓이 복습해볼까요? 원기둥의 겉넓이는 그러니까 한 밑면의 한 밑면의 넓이.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 그쵸.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원주 곱하기 높이. 그쵸. 밑면의 원주가 가로의 길이니까요. 그죠? 네. 이해했어요? 네. 네. 앞에 이제 두장 넘겨서. 쌓기 나무 개수가 곧 직육면수의 부피다. 이건 알죠? 네. 또두장 넘겨서. 포장하려는 상자의 겉넓이를 알면 포장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수 있다. 잘 계산하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원의 넓이. 6학년의 꽃이라 볼수 있죠. 원의 넓이를 감히 구하다니. 대단하다. 그죠? 어떻게 구할까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줄. 그쵸. 반지름은 R로 표시해서, 뭐, 원주율은 3.14였죠. 앞에 또 한번 복습해볼게요. 원주율에 대해서. 원주는 또, 원주, 하는 방법? 원주율은 약 3.14. 원주 나누기 지름의 길이. 원주는 지름의 길이 곱하기 원주율. 그쵸. 이거 이해가 가요, 근데? 네. 원주는 원의 둘레에다가 지름을 나눈 게3.14 정도 된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더 좋고요. 원기둥과 원뿔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야. 그쵸.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평면에 나타낸다. 이거 나타내면 되죠? 우리한테는 조금 이게 도형이 쉬워요. 그죠? 난 도형 옛날에 엄청 쉬웠는데. 자, 이건 뭐냐? 각뿔? 각뿔의 높이는 당연히 뭐, 이거 쉽죠? 네, 그다음에 넘어가고 전에 다 했던 거 각기둥은 뭐예요? 각기둥. 각기둥에서 밑면이 아래만 속하는 게 아니라 윗면도 밑면이라고 말한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왜 내가 하고 있지? 그다음에 너가 해요. 앞에 넘겨서 몇 쪽이냐면 528쪽. 나 혼자 빨리빨리 넘겼나 봐. 580. 528쪽이 되니까 이거. 1.7 나누기 0.3은 17 나누기 3하고 답이 똑같은데 나머지가 다르다. 그쵸. 답은 이제 몫이 똑같은데 라고 좀더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알겠죠? 나머지는 다르다. 그 다음. 이건 그냥 그거 할수 있다. 네, 아까 포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분수의 나눗셈 원리. 이거 중요하죠. 6학년 올라가자마자 하는 거. 네. 네.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5하고 답이 똑같다. 그쵸. 2분의 5는 이제 분자 분모가 거꾸로 된다. 그죠.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뀔 때 분자 분모가 거꾸로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8분의 6 나누기 8분의 2 는 부모가 똑같지만 부모를 빼도 된다.
그쵸. 분모가 똑같으면 분모 제끼고 분자끼리만 나눠도 된다. 6 나누기 2. 그죠? 여기 끝이구나. 수학 너무 잘하시네요. 오. 아까 나보다 뭐 잘하는 게 있었는데. 이럴 수가.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수고 많았어요. 네. 이제 오늘로써 6학년 개념을 마무리했고요. 앞으로 복습은 한 30번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땡큐.